경로를 계획한다는 것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래닝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줄여서 플래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A, B, C, D, E 파랗게 표시된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이 그리드를 따라서 그러니까 가로, 세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합니다.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올 수는 없는 거죠. 그리고 뭐 이스트, 웨스트, 노스, 사우스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각자의 목적지가 있습니다. A는 A 프라임, 그리고 B는 B 프라임이 그 목적지죠. 그리고 출발은 동시에 합니다. 동시에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길이 마주쳐버리면은 이 오고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. 일단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죠. 그래서 서로가 잘 피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곳은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지도와 출발 지점과 목적지 그리고 코스트를 구할 수 있는 포뮬러가 있죠. 그러니까 한 칸 옮길 때마다 마이너스 4 혹은 마이너스 0.004 이런 식으로 셀로 옮길 때마다 코스트가 주어집니다. 이건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전에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치 알고리즘에서 A스타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서 이걸 다 학습을 했던 것들입니다. 그렇죠? 목적지까지 가는 코스트를 구하는 거예요. 찾는 것은 미니멈 코스트를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A, B, C, D, E 각각의 코스트를 합친 총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이것들의 경로들을 짜는 거죠. 그러니까 A만의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A부터 F까지 모든 차량들의 지금 차가 둘, 넷, 여섯 대가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. 이런 차 여섯 대의 비용을 합친 것이 최소가 되는 것을 찾는 게 이 게임입니다. 그런데 일단 뭐 하나부터 제가 얘기했죠. 일단 A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. B, C, D, E, F는 없고 A 하나만 각 자신의 위치로 가는데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.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래닝의 기본 시작 첫 단계가 되는 거죠. 우리가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는 건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가 약 2천만 대입니다. 그 중에서 한 50%가 매일 운행을 하는 거예요. 나머지 50%는 어디 뭐 정비소에 서 있거나 주차장에 서 있거나 뭐 어디 뭐 하여튼 어디 서 있겠죠. 그리고 하루에 50%니까 천만 대가 움직입니다. 하루에 이 천만 대가 한국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역할은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. 이것을 이제 국가 교통 물류망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유인이든 자율주행 차량이든 사람이 운전하든 간에 그 각각의 최적 경로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? 우리나라의 총 물류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. 그러니까 어느 한 차량의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총 비용이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가 플래닝할 수가 있는 거죠.